할렐루야. 땡스기빙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또 다시 주일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마음 가다듬으시고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고 이제 또 성탄 절기를 내다보면서 한 달도 남지 않는 성탄절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허락하신 귀한 날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주장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개월 동안 저희들 또 코로나 상황에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봉사와 섬김과 또 물질로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시며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 부딪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선교지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큰 은총이 있도록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또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리고 주님을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성령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벌써 2020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주님, 참 2020년도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친 한 해였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저희들 느끼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공포 속에 불어넣고 우리의 삶이 뒤바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우리가 꼭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교만했던 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그것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사회의 여러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의지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오는 것이 지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에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현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고국 한국, 또 전 세계가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잡하고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세상을 갈라놓고 있는 이념의 갈등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의 갈등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찬 미움과 의심과 시기와 질투,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채우는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을 더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적인 그 어려움과 아픔과 그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능력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그 어려운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COVID-19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뒤바뀌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넉넉한 힘으로,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어둠 속에서 더 힘을 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능력 식구들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11개월간 11개월 되었어요. 세계적인 팬데믹이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도 또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요. 이번 주간에도 또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아프시다는 소식을 두 건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많이 겪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긍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시킨 그 마리아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깨달고 간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한 마리아, 예수님의 수태고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여인이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제 성탄절 한 주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또 생각하면서 주님을 늘 생각해야 되지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그 수태 고지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만 듣는 것이 아니고 너의 친족 36절에 보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나이 늙은 그 너의 친족도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태 고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에게 가게 됩니다. 이 스가랴의 부인인데 제사장 그 가가지고 갔더니 이 엘리사벳이 이미 태중 안에 6개월 먼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태어날 자가 베프티스트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태중 안에서부터 이 어린아이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예수님을 임신한 잉태한 그 마리아가 온 걸 보고 기뻐했다리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가 주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임신한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천사가 너에게 알려줬던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진짜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마리아의 그 처녀가 잉태했다, 임신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건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천사로부터 들었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걸 컨펌을 해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가 염려 두려움이 떠나게 되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의 내용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47절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주 강조한 표현들이고 그리고 내 중심에서 내 깊은 곳에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이 47절에 등장하는데 48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의 비천함이라는 건 사실은 그가 뭐 시골 처녀고 또 나사렛 처녀고 뭐 이런 것 때문에보다는 사실은 이 존귀하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그 어린 처녀에게 이런 놀라운 원대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신 것 자체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짜로 그냥 주느냐 구원을 거저 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거저 구원 주신 거 그거 그냥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한 것이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49절 또 상반절을 보면 능하신 이가 즉 전지전능하신 이라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냐 이거는 엘샤다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있으신 그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천까지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큰 일이고 놀라운 감격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외에 우리의 삶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은 단계를 사실 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가 이런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은혜를 알게 되고 이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돼요. 긍휼을 깨닫게 돼요. 자, 3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그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을 때 그 강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랬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 내용들을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 이후부터 쭉 나오면서 메시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메시지를 그에게 이제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졌어요. 두려움에서 다음에는 담대함으로 바뀌어집니다. 두려움은 어두운 감정이거든요. 사실 마음이 무거운 감정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밝아지는 거예요.
찬양 기뻐했다, 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런 것 자체는 완전히 뒤바뀌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다른 거고,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밝아지고 기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두울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담대하고 밝아지고 힘있고 더 주님을 기뻐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 심정으로,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그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는 이 블레싱,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임신했대요, 저 처녀가 임신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 내가 죽을지도 모르래요. 예,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뒤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로 이 땅에 메시아를 태어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써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마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임받은 자로 나를 이제 그렇게 불러줄 거라는 거죠. 인정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주님을 높이게 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4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말 존귀하신 분을 높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50절을 보면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사실 앞에 천사는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경험하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내게 부어진 사랑이지만 이 긍휼은 더 깊은 곳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깊은 단계를 지금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란 말은 원래 라함이란 말, 원래 이건 이 자궁이란 뜻인데, 어린아이 생명을 이렇게 이 안에 담고 있는 그 그릇입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와 탯줄이, 생명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어머니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와 영적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동일시된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뭘 느끼냐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쏟아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긍휼로 등장하는데 이 긍휼은 은혜보다 더 깊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기본, 어떤 근원은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레이스와 그리고 이 머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머시에서 그레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 하나님의 우리를 애절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죄인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사랑을 베푸시는 바로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받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받게 됐거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은 단계 긍휼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진 메시지, 여기에 바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로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자신이 깨달은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을 은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하나님의 그 속성인 긍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정도 마리아가 머물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57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낳게 됐더니 거기에 이웃들과 친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이렇게 듣고 함께 크게 기뻐한 걸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양쪽 다 이 엘리사벳이나 스가랴 대사장도 아기를 못 낳아서 다 늙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 표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넘어가게 되면은 스가랴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76절에서 78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표현하냐면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성령께서 그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는 장차 앞으로 지극히 큰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7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보면 은혜라기보다는 긍휼로 표현하셨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긍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성탄절 앞에 놓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까 은혜 찬양도 했지만은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은 마리아라든가 스가랴나 엘리사벳이나 그들의 이웃이나 친족들이 고백했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백해야 되고 여전히 깨달아야 되고 여전히 느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받을 자격이 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들어가게 되면 15절 하반절에서 16절 하반절까지 이렇게 상반절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이건 은혜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죄인 중에 괴수여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되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갑니다. 후일에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본으로 삼기 위함이 내린 게 있어요. 아, 저런 인간도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도 변화되어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써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밑바탕이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늘 고백하는 나의 현재 나의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이제 감사절 지났는데 우리가 꼭 성탄절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긍휼이 너무 필요한 세상이에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했던 게 그게 죽음이 그렇게 무섭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육체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공포에 떨은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죽는 게 우린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음 위에 기다리는 세상이
더 기쁠 수도 있고 더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바로 지옥은 사탄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 간단 말이죠. 사실 이 땅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인생은 그런 영원한 끝이 없어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제대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게 깨달읍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 이미 우리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50절 하반절에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통해 입술을 통해 찬양하게 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러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그냥 세상 공포 때문에 무서운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막 나가는데 두고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두려워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아주 난도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인생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그 고통. 이거는 여러분을 두려움을 주게 한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해서 성경에 써놓은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해서 한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전부 다.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대대로 이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태어나는데 이 몸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처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물론 바꿔서 사도바울처럼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 귀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막 살다가 바울처럼 변화되기 원한다. 박살난 다음에 완전 끝장낸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총으로 정말 쓰임받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인 핍박하고 말이죠. 교회 나간다고 성경책 핍박 뭐 감추고 찢어버리고 못 가게 했다가 주일날 그냥 강원도 어디 여행 가자고 부인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박살 났는데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분이 변화돼서 우리 여기 서든 세미나리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돼서 우리 침례교 목사로 예리해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럽니다. 그분 간증 들으면서 사람들이 와 나도 드라마틱하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당신도 교통사고 한번 박살 내 볼 거냐고 그러면 입 딱 단다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박살도 한번 나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지 마시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간이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흐리먹다. 이게 예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지옥 갈 놈인지 천국 갈 놈인지. 이 세상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팬데믹 터져서 얘기했죠. 이게 중국 우한에서 나온 것에서 전 세계로 퍼진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왜 이런 걸 허용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세상 사람 탓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신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 수 있고 다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 흙에서 왔거든. 먼지에서. 그걸 피해서 만지는 우리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사실 우리 인간은 고깃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다니다가 아틀란타 이사 가신 우리 황대철 성도님의 부인, 거기 베네수엘라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이 가끔 전화 오셔요. 그분이 어깨에 전화 왔어요. 몇 주 전에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그 성도님 소식 압니까? 왜요? 그랬더니 지금 직장암 말기입니다. 그게 간으로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간이 너무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 8월달이 일이 터진 거예요. 8월달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전 교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목사님 교회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74년생이에요. 아들 없다가 저 집사람 늘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은데 감사하게 아기 태어났다고 전화 임신했다고. 그래서 우리 얼마나 감사 기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애가 지금 아마 5살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인생 아무도 몰라요. 때로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다가 다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과 힘들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때로는 혹시 안 낳더라도 천국 가는 게 축복이에요. 기왕 이 땅에 낳았다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하나님 영광에서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는 것이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전 교인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지금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늘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밤 9시 구원 기도, 9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고 응답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영역이 틀려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팬데믹 동안에 영적으로 민감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세상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궁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궁휼은 마리아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에게나 대대로 이른다. 대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궁휼이 임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휼 대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고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궁휼을 입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궁휼 입을 까닭을 찾는다면 역시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가 하나님부터 수태고지를 듣는 내용을 이렇게 볼 때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총각, 처녀 총각들이 거룩했어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져 가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사라져도 된다고 장난치는데, 여러분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끼리끼리 그래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래 같이 지옥 갈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마리아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힘쓰고 겸손한 자였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수태고지를 때 오늘 찬양에 보면 48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여종이라 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는 복종하고 믿겠습니다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신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휼을 입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를 구분하는 내용을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50절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는 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 하나님, 그의 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잘나고 교만하고 해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리치신다. 아직 내리치지 않았어도 분명히 내리치는 날이 올 겁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자나 주린 자나 이런 자는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너무 낫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지가 더 하나님보다 우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렸어. 네 안색이 그렇게 변색된 거 왜 그러냐? 네 앞에 지금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지금 앉아 기다리고 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그 죄 짓지 말라고 미리미리 선악과 말씀한 것처럼 경고해 주었습니다. 불구하고 이 들로 불러내 돌로 쳐 죽였어요. 야, 이게 뭐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그 박살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십일조도 하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나는 저들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교만한 기도,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화 있을 죄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번이나 외쳤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리드나 이런 이 창기들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받으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 길게 살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 4분의 3 살았어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라 하시면 다 가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 내가 미국으로 한국 사람들 미국으로 이민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살 곳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똑바로 바르게 믿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로 믿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일으켰어. 사실 하나님의 궁을 입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여기에서는 본문에 등장 않지만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궁을 입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저는 성경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어려운 중에 부르짖기를.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그 바디메오 소경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게 궁휼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멀씨 자비의 궁휼을 베풀어달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우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 둘 다 해결을 받았어. 영적인 귀신의 정신적인 문제도 소경의 문제도 많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을 받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궁휼의 성품 앞에 우리가 받을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하는 기도, 분명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궁휼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궁휼을 전하라.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선포하고 알 수 있도록.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신 궁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찬양 속에서 선포한 걸 보게 됩니다. 54절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나만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이래됐어요. 우리나라도 긍휼히 여기, 나만 아니에요. 우리 민족 자체도 그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분명한 관계 질서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국가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권 안에 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남편에게도 필요하고요. 아내에게도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필요하고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 전 세계도 필요합니다. 어제 세계 뉴스를 보니까 정말 각 나라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걸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일을 하게 해달라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팬데믹이 문제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잡으려면 이게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자니 이게 문제고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뭐 해도 아까 우리 이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해서도 뭐 할 게 뭐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잡히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엎드리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긍휼을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을 구하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5절 보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뭐를요? 물론 하나님의 이 그 도와주심이나 또 기억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앞으로 자자손손에게 이루어질 거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사실 아브라함 애굽 내려가고 아브라함 블레셋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친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봐주고 챙겨주고 보여준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에게 약속한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들이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약속이 사실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저게 16절 제일 뒤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자손을 얘기한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 지금 마리아가 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더 확대시켜 나가게 되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도와주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밖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잃어버렸던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는데요. 정말 이 땅에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이 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영광된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그런 자화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 때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궁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속 마음 정말 창자가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궁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궁휼을 입고 그리고 궁휼을 증가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궁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궁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감사히 여기며 찬양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적기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 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허용하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준 아버지 이 고통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릴 말 없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르셔서 네, 찬송 다 이르셔서 찬송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를 생각하며 그 긍휼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덧입고 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합시다. 네, 감사하고요. 땡스기빙 잘 또 이렇게 보내신 줄 압니다. 올해 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어떻든 평생 처음 경험한 그런 상황인데 또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래도 또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리 가스펠 미션 구제사역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지정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요셉 다니엘부 정기총회가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 이몽재 형제가 그동안에 올해 회장인데 이제 박광원 형제 피아노과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박광원 형제가 이제 그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광재 못 오셨죠? 예, 다음에 회장님은 이제 아무튼 격주라도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박광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우리 이종훈 장로님 지도하에 또 잘 또 그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든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든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세요. 마스크 잘 끼시고 조심하시고요. 교회 여러 가지 그 이 전등부터 시작해서 뭐 보니까 한 10가지 이상을 이렇게 예, 발렌티어 하셔서 이렇게 고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한 두 달 남짓 나오신 분인데 샤나 앤더슨 그 형제님이 그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샤나 앤더슨 스탠드 업 플리즈. 헬로. 야, 우리 땡큐 소 마치. 우리 박수 한번. 예.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황성희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뭐 발표 안 해도 되는데 마스크를 2천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절반은 그 시리 가스펠 미션에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이제 나머지는 교회에다 놓고 또 쓸 수 있도록 혹시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마스크 요즘 뭐 싸게 팔긴 하지만 그다 또 마스크 사기가 힘드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함께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밖에 지금 어제 이렇게 뭐 작업을 그제 작업을 하다가 좀 물난리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샤나 앤더슨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이삭 목자는 나와서 열심히 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뭐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저 밖에 그 하수도 상수도 이 뚜껑 이 큰 거를 이렇게 닫았는데 그 밑에 뭐 패드를 하나 깔고 덮어야 되는데 그 패드가 좀 빠지겠대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힘 세신 우리 이삭부나 또 우리 단일부 힘 세신 분들 몇 분 가셔서 그걸 다시 드러내고 패드 깔고 다시 덮어주는 그것만 좀 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아프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또 기쁘게 또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시어서 예,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